자, 그래서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내 뭐부터 만들어 보러 하겠어요? 그러면 머리 주머니에 그렇게 긴거 처음부터 안 만듭니다. 그냥 뭐만 만들면 돼? 누가다만 만들면 돼. 누가다. 땅콩처럼 생긴 누가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다는 너는 가지고 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비동사를 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오면 안 나타난 MR is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렇죠. 하다시면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 고민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you 그렇죠. you have죠. 가지고 있다는 하다시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친구는 들어오면 튕겨내. 너왜 와? 나 하다시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두죠. 여기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벌써 했는데 you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넌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제 문장 완성.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do you have in your pocket? 됐습니까? 그랬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선 뭐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이 많은 돈이네요. 무엇? 많은 돈. 그래서 난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I have. 누가 다 만들었고요? Much money.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my pocket. 어디에? In my pocket에 무엇을? Much money를 누가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much money는 많은 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래서 much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at. 그렇죠. 그 다음에 I가 뭐로 바뀌어야 되니까 U로 바뀌어야 되고, 하다시 속에 숨어 있던 뭔가를 꺼내서 묻는 듯이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너의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니? 했더니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헤이,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 그치? 맞죠? 이런 친구 친하게 지내고 가방도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짓은 할 필요 없죠. 친구끼리 뭐 치사하게, 그치? 있습니까?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는 웃는 중이다죠. 너 누가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다는 너는 누가 네가 뭐 한다? 웃는 중이다.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라는 뭐예요? What 그렇죠. You are laughing. 자, laughing이 있단 얘기는 laugh도 있단 얘기고, laugh의 뜻은 뭐지만 웃다라는 하다시지만 laughing이 되면 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하다시처럼 쓰이죠. 어떻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re laughing. 너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그렇죠. 문장 완성.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래서 이유가 궁금하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나는 웃는 중이다. 대답하는 사람은 나는 웃는 중이다라는 걸 뺐어요. 그냥 누가 어떻기 때문에 이러고 맙니다.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그래서 because 빼고 선생님이 먼저 설명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because 빼고 이런 뜻이니까 because가 하는 일이 뭐다라는 걸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시작하냐. funny의 뜻부터 물어볼 거예요. funny의 뜻은 뭘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 있는 거 봐서 하다시는 분명히 아니죠. 얘랑 합쳐져서 어떻다가 됐으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죠? 얘랑 합쳐져야 뭐가 되고 있다? 웃기다가 되겠죠. 그럼 because 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누가다네요. 누가다. 누가. 아이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막 줄이 바뀌어 있으니까. 자, 이게 누가야? The webtoon. 누가? webtoon이 뭐 한다? 웃긴다. 이거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 The webtoon이 어떻다? is funny. 됐습니까? Okay, the webtoon is funny의 뜻은 그 웹툰이 웃기다야. 문장이었어. 자, 그럼 because가 하는 일이 뭔것 같아요? because의 뜻이 뭐고? 그렇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because 뒤에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기 가짜 떨어져 버리고, 누가 뭐 한다 그 웹툰이 웃기다에서 가짜 떨어져 버리고요. 문장이 아니고요. 마침표도 못 찍고요.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에 마침표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죠.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네, 선생님이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한 건 because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줬습니다. because 뒤에 누가 뭐 한다,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맛이 바뀌어요. 뜻이 바뀌어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누나랑 싸우니 만든 차례네요.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누가다는 너의 형이 누가 뭐 한다? 싸운다. 그렇죠? 그러면 너의 형이 싸운다라는 말을 먼저 만들면 누가 뭐뭐 한다. 그럼 너의 형은 싸운다는 뭐예요? Your brother fight.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fight, fight의 뜻은 싸우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이런 문장에서 고민거리는 여기에 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아니죠. 그렇죠? 대신에 이 속에 do가 들어있냐, does가 들어있냐 이 고민을 해야죠. do가 들어있습니까? does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does가 들어가 있으면 이 꼴이 삐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형이 싸운다는 your brother fight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your brother fight 해야 되겠죠. 얘는 does가 한 거니까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does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 여기 조그맣게 선생님이 does라고 쓸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요. 누가? your brother가 뭐 한다? fight.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의 형이 싸우니?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그러면 문장 완성하기.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면 이거는 대답할 때 나의 형이 뭐 싸운다 안 싸운다 그래 싸운다 나의 형안 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대답하는 사람 my brother 귀찮아서 안 만져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my broth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brother는 없고 대신 he가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He fight는 그가 싸운다였죠. 색깔 또 다르게 할까? 그렇죠? 근데 싸우지 않는다 하려 그러면 여기다 not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숨어있던 뭐랑 합쳐서 does랑 합쳐지니까 여기 가죠. doesn't가 만들니까 여기에 있던 s는 사라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네가 뭐 한다? 간다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네가 간다. 너는 간단데요? 나는 간다가 아니고.
Which you go죠. 그러면 하다시네요. 그러면 do예요, does예요? do죠. 그렇기 때문에 goes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발하죠. you go.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가니? do you go? 그럼 문장 완성하기. 그렇죠. How do you go? 어디로? To school. How 학교로. do you go to school? to 뒤에 어떤 것이 나오면 어떤 것으로, 어디 어디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학교로니까. Okay, how do you go to school? Okay, 그랬더니 나는 학교가 뭔가 봐요. 저 민철이는 학교에 걸어서 가는데 요즘 안 가서 뭐 모르겠지. Okay, 그래서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 그렇죠. 아, 누가다 또 만들었죠. 누가다 아이가 구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학교로, 어떻게?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뭐라고요? I go to school by bus. 버스로 라는 말이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얘는 you로 바뀌고.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그렇죠.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I go to school by bus. 자, 그럼 얘는 놔두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만약에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대요? Where? 하고 묻는 말. Do you go? 그 다음 by bus. 그러면 너는 버스 타고 어디 가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 타고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By bus.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표시했는 이유를 전에 한참 전에 얘기했어. 이런 표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든 다음에 누가 다 만든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로 자른다 했어요. 막 이렇게 막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디로란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붙여 있고, 얘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 민철이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뭘 배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